안녕하시죠? 원시로 오빠입니다. 오늘은 또 멋있는 분. 벌써 딱 보니까 씨름 선수이십니다. 씨름 선수. 벌써 딱 나오죠? 이렇게 듬직하시고 강호동 씨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. 씨름 그러면은 또 은근히 생각나는 거 많죠. 우리 한국에나 강호동 씨도 있고 그런데 일본 쪽에서는 그 씨름이라기보다는 그 스모라는 게또 있죠. 스모. 스모는 글쎄요. 저는 그쪽 스포츠 계통에서는 잘 모르지만은 좀 그래요. 어느 나라든지 그 스포츠가 가만히 보면은 그 뭐라 그러죠? 그 대륙성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나라에 따라서 미국 같은 데는 보면은 땅이 넓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울타리 딱 쳐놓고 공 넘기기 하죠. 멀리에서 울타리 딱공 빠따로 쳐가지고 공 넘기기 야구 같은 거 땅이 넓으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스포츠라는 게 그래요. 미국같이 넓은 데는 이제 울타리 쳐놓고 공 넘기기 하고 또그 뭐죠? 골프 같은 거 이렇게 치면 한번홀뭐 2번으로 3번으로 해서 한번 쳐놓고 또 한참 걸어가고 딱 넓은 나라에서 안 하는데 라고 생각되죠. 근데 일본은 동그란 섬나라라 그런지 모르지만 동그랗게 원 그려놓고 밀어내기 합니다. 스모, 그죠? 그건 좀 기술이 없는 건지 어떤 룰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.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씨름하는 거 보면 샤바 있고 어떤 기술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근데 그 스모도 어떤 기술이 있겠죠?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기술 없이 그냥 몸무게를 그냥 뭉개나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지식 없는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. 이분은 그렇지 않아도 씨름 선수로서 모처럼 모습도 멋있죠. 아주 강건하게 생기셨습니다. 덩치도 크셔요. 같이 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 또 이분 그린 다음에 그려드려야 돼요. 같이 오신 분은 그것도 한 부부가 같이 오셨어요. 이렇게 알콩달콩 부부라고 지어달라고 그랬는데. 이렇게 해야 되겠죠. 자, 그냥 그 조남을 모르고요. 그냥 씨름 선수라고 제목을 지어서 올리겠습니다.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 공유하셔가지고 카톡에 담아서 이 영상은 제 거가 아니죠. 이 씨름 선수님 겁니다. 그러니까 공유하셔서 카톡에 딱 담아놓고 간직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사인 드립니다. 짱구야, 오늘 며칠? 오늘은 4월 23일 토요일입니다. 물론 2022년이고요. 4월 23일 토요일인데 아마 영상 올라가는 건 일요일이나 월요일 올라갈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 선전 바라고요. 구독, 좋아요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